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코입니다. 현영 아시나요? 최근에 라디오스타 나왔던데, 원래 예전에 엄청 잘 나갔었죠. 8등신 미녀. 그래서 뭐 러시아 몸매를 가지고 태어났다. 서구적 몸매 해서 유명했고, 제일 잘 나갔을 때 제트그책도 알뜰하게 모으는 제트그책 저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이 친구가 이건 몰랐네요. 제가 주식 투자를 했나 봐요.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는. 근데 요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저번 주 어제 금요일날 폭락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생각 이제 난 폭망했다 물렸다 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물려서 이런 데 공감합니다. 근데 사실 주식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우리 내가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리니까 더, 벌땐 좋았죠. 사람이 참 약간, 간사한 게, 벌땐 좋았는데, 자꾸 물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스트레스도 많고, 야, 주식보다 참 중요한 게 많은데, 인생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은, 주식 영상인데, 주식보다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근데 단타로 이제 정말로 돈을 벌수 있을까에 대한 먼저 그 얘기를 해볼게요. 대단했죠. 그 당연히 이제 대표적으로 델타를 가져왔고 보잉,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유나이티드, 사우스 웨스트 이거 네개다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 네개 다가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이 뭐 하루에 10% 13% 오르고 연달아서 그 다음에 하루에 또 10% 15%씩 폭락하고 또 금요일날 회복하고 마감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 패턴대로라면 아마 그 월요일날 오를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최소 5%는 더 올라서 단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쉬 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저도 사실은 요 4일날 6일 3일날 딱 보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 했는데 4일날 또 올라 미쳤네 했는데 이제는 꺾이겠지 했는데 5일날 8일날 계속 오르는 거 보고 야 너무 늦었다 아까워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보기 좋게 꺾어려졌죠. 그래서 만약에 뭐 6월 5일날이나 8일날 늦게 들어간 사람들 물렸을 거고 그래서 단타로 아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게 내동매매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라고 들어가면 물릴 수 이게 단타로 사실 돈 벌수 있어요. 근데 쉽게 물릴 수가 있고 의도치 않은 존버 제가 그랬죠. 지금 단타로 지금 코스피를 좀 재미를 봐가지고 의도치 않게 물리면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근데 사실 30.43 제가 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었죠. 아, 그네개 항공사 중 하나 들어갈까?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월요일날 연달아서 왜냐면 3일 연속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졌죠. 사실 어제 욕심을 내 가지고 목요일날 14% 그러니까 3일 연속 빠졌을 때 용기를 내서 더한 조금 한 소액 분할 매수를 했어야 돼요. 분할 매수를 하고 오늘 장 초에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한 사람은 사실은 좀 많이 벌었겠죠. 그러니까 약간 대담성도 있어야 돼요. 근데 최악의 경우가 내가 봤을 때 6월 8일 날 올라탄 사람은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됐죠. 벌써 25%가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어제 반 정도 회복을 했겠죠. 근데 참 이게 무섭죠. 그래서 참 무서운데 그래서 단타로 사실 돈벌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4개 변동성이 워낙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4개 항공사는 변동성이 너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변동성 이퀄 단타의 좋은 기회다. 위기는 기회이잖아요. 기회이다. 근데 물리면 뭐 존버해야죠. 근데 이제 제가 저거 많이 해봤어요. 저거 많이 해봐가지고 저거 왜그 포기했냐면 제가 이제 낮에는 코스피 말씀드렸지만 밤에는 나스닥을 보면서 다우 이렇게 보면서 미국 주식을 하면서 맨날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지금 뭐 단타를 안 해도 지금도 보긴 봐요.
왜냐면 지금 JP모건하고 AT&T가 저가 매수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서 그냥 수익률 정도 보고, 그러면서 뭐, 두개잘 나갔을 땐 좋았는데, 저게 나머지가 너무 또잘 나갈 때 그럼 배가 아프더라고. 근데, 사실 물려있을 때는 되게 약간 불행했거든. 보잉이 딱 130에 샀는데, 125가 됐을 때, 지금 200을 해보겠죠? 야, 내가 130을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이건 근데, 사후 얘기입니다. 결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고. 근데, 단타로 되게, 밤낮으로 참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매일 하루 종일 이렇게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핸드폰 보면서, 오늘 뭐가 오를까? 오늘 뭐가 30% 상한가 칠까? 아니면 또, 이걸 탁, 하루 종일 요새는 진짜 들여다보면서, 아, 오는 거는 빨리 오늘 올라가죠. 빨리 물린 거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하고 있고, 참 불행하다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역시나 조니, 오케이. 조니 대표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사람의 말은 결국에는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은 노후를 위해 사는 것이다. 20년, 30년 가지고 있을 기업을 사라 라고 하는데, 요새 이제 힐링 여행자라는 60대 유튜버입니다. 이분 아마 거의 삼성전자 주식 하나로 가지고 지금 대박, 아마 텐베개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주식을, 그러니까 이게 어설픈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을 건 아닌 것 같고, 좋은 지식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다시 한번 맞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물린 종목들이 그렇게 좋은 종목들도 일부 있고, 약간 그닥 안 좋은 종목들도 몇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CGV 같은 거는 지금 시점에 되게 안 좋은 주식이죠. 사실은 회생 가능할까도 약간 코로나가 길어짐에 따라서 좀, 의아한 주식이죠. 그런 거는 나중에 물론 그런 주식들은 회복 하면은 크게 오르겠지만, 코로나 물러나면 지금으로서는 되게,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할 만하지만, 참 그걸 가지고 미래에 대한 보장은 없잖아요. 코로나가 확실하게 포스트 코로나도 이제는 영화관 안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저는 이제 영화관 간다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회복을 한다 해도 그 성장성이 있는 주식이냐, 다만 맥시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 CGV가 한때 8만원까지 갔었다. 근데 맥시멈은 그 이상 더갈것 같진 않아요. 영화 산업 자체가 이미 저희가 2천만원 절대 못 넘잖아요. 남한 인구 구성상. 북한까지 통일하면 이제 2천만, 4천만까지 가겠지만, 이제 그렇게 확장성이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CGV가 되게 성장이 있는 주식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노우죠. 그래서 성장성이 있는 우량주를 20년, 30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물린 종목들은 성장성이 있는 우량주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조니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나 한국 주식들은 되게 값이 싸다라고 했고, 제가 저번 영상 때 이제 우리의 10대, 20대, 그리고 30대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좀 재미를 좀 보고, 그다음에 주식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구나라는 인식회사가 있게 되면은 유동성이 계속해서 돈이, 자금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분산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동산 거의 100%라고 하면 재테크라면 무조건 부동산이었는데, 부동산 불패시나. 이제는 주식시장에도 그 돈이 안분이 돼서 50도 50 정도로. 기존에 그러니까 부동산에 100%가 있던 돈이 50%는 주식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현금을 좀, 아니면 예금으로 가, 100%, 예금하고 부동산에 100%가 있던 돈이 일부 50% 정도만 여기로 유입되기만 해도 코스피 지금 저평가 된 이제 주식들의 값어치는 지금도 싼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산 기업들이 조금 더 오를 가치는 조금의 확률은 있겠지만, 그 성장성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메리트 있는 그 주식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물렸던 거몇개 빠져나오면 정말 진심 되게 한국의 우량주 삼성전자나 반도체 기업이나 몇 개, 정말 한국에서 산업계에서 1등으로 꼽히는 기업들만 몇개 장기적으로 보는 전략을,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놓고 웬만하면 안 팔고, 그런 우량주들을 계속해서 월급의 10% 정도를 지속적으로 사는 전략. 그 다음에 조니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시드머니, 돈을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좀 아끼고 아껴서 그게 정말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그 대주주장 몇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분이 지금 1일 전, 그러니까 어제 뭐 정인회에서 옆집 또리도 함께한 장기 비전 투자자 깜짝 투카 파티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21분 34초짜리인데 이거 보면은 굳이 테슬라라고 언급은 안 하지만 테슬라 하거든요. 테슬라를 이분이 100달러 때 거의 샀을 거고 아마 평당가 그 한번 양도소득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들어간 단가가 여기서 영상에서 말하기엔 좀 높아졌다. 근데 와이프도 마눌님이라고 했는데 마눌님도 뭐그 테슬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한 100달러 수준에서 지금 1000달러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10배 이미 1000배거를 달성했고 이분도 이미 300달러 수준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3배 수익 3배거는 이미 달성하셨죠. 근데 이분이 그 대륙당 이분은 역시 단타를 약간 속된 말로 뽀르노 시세 중독이다. 뽀르노 보는 것 같이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약간 저급한 표현이긴 한데 약간 저럴 때 약간 좀 약간 오해 마시고 딱 들으시면 약간 제가 이렇게 그 약간 딱한번한 2주 전쯤에 딱한번 아침에 시 초에 한번 그 걸어놓잖아요. 8시 30분에서 40분에 그시 초에 한번 걸어놨었는데 시초에 확 오르잖아요. 그게 한번 오르니까 제 예상이 딱 한번 거의 안 맞지만 딱 한번 들어맞으니까 되게 엄청나게 폭한 10%에서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한꺼번에 눈앞에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쫙 커지는 걸딱 보니까 야 이거는 되게 묘한 카타르시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약간 카타르시스는 좀 약간 되게 고급 정제된 표현이고 사실은 약간 오르가즘? 마치 그 섹스라는 기분을 들었어요. 솔직히 이게 좀 약간 저급한 표현인데 정말 그대로 얘기하는 여과 없이 아그 포르노로 보는 기분이다라는 기분이 어떤 말인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 근데 반대로 단타로 물리면은 끝장나죠. 진짜로 한 금요일 날은 우수수 딱 떨어지니까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러니까 야 어설픈 단타는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은 그래서 테슬라에 지금은 밑에 팡 있죠. 팡팡 밑에 두 번째 영상에 팡인데 페이스북 알리바바 아니다 알리바바 아닐 거야.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팡 투자하는 거 근데 투자 이미 이제 이분도 이 다섯 개다 투자를 했다고 지금은 다 손을 뺐다고 합니다. 이미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투자를 해가지고 이미 엄청나게 벌었고 아마존도 AWS 서비스를 써보고 아 이건 대박이다. 그래서 그게 AWS 한국 지사인가 만들어질 때 손을 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고 이건 상식이다. 그래서 돈이 될 법한 거 미래를 상상하면서 얘네들은 천재다. 제프 모조스 그러니까 아마존 제프 베조스, 그 다음에 페이스북 마크 저크버그, 그 다음에 그 구글의 CEO들은 다 천재들이니까 이 천재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천재한테 투자하자. 그리고 지금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천재는 이분들도 천재인데 이미 너무 과열되어 있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천재다. 그래서 본인은 늘 상상을 해본대요. 자동차에 그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탈건 되게 많은데 전기 비행기, 전기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수없이 나올 것이다. 옆에 근처에 지금은 이제 휘발유로 돌아가는 것들이 이미 수없이 이제 깔린다고 상상을 해봐라. 그러면 테슬라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에 올인하는데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맞는 말 같다. 저는 그래서 저도 단타로 한번 물려보고 그러니까 조니 대표의 말이 사실 제가 이제 막 사올 올 초에 주식 막 시작했을 때 제주독장 영상을 몇번 예전에도 엄청 좋아했지만 그래 맞다 근데 주식 투자를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맞다 맞는 말이셔 역시 아 철학이 좋으셔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단타로 돈을 벌고 나니까 어떤 생각 드냐면 답답하시네. 뭐 장기 투자 맞지만 이렇게 좋은 이렇게 단타로 왜안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분이 아마 투자 시장에서 20년 30년 하셨을 거예요. 이분도 사실 옛날에 단타를 해보셨대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종착역이 장기 투자, 장기 비전 투자라 그러거든요. 그냥 단기 투자, 장기 투자가 아니고 정말 미래의 비전이 있는 투자들, 투자 기업에 투자해라. 근데 그 기업은 뭐냐? 천재가 이끄는 기업이라면 투자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가 이끄는 테슬라의 올빵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듣고 제가 늘
몇번 옛날 영상에 나는 테슬라 360 오면 무조건 올빵한다라고 그랬는데 360이 쉬 오지 않죠? 아, 그래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360까지는 안 온다 하더라도 한 500, 600까지의 기회는 한번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한 5월 중순에 저 테슬라 물렸어요. 780에 샀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입방정, 입을 잘못 놀려서 too high 라고 이제 알려서 그날 700달러로 떨어져가지고 아 짜증나라고 해가지고 머리 아프다 했는데 빠져나왔다라고 인증 영상 보여드렸는데 그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됐어요. 오히려 700에 더 들어서 평단가를 낮추고 그냥 더, 아, 700의 기회가 최근에 지금 적어도 지금에 와서 봐서는 별로 오지 않는 기회였거든요. 그때 사놓고 그러면은 1000 돌파했을 때 완전 환호를, 저도 환호를 지었거든요. 와, 이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했겠죠. 제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 내려가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도 다시 한번 700의 기회는 온다라고 봐요.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들도 그 이제 세력, 쇼땡이들이 있거든요.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우수수 떨어진 날은 최소 한 번은 온다. 왜냐하면 아직 테슬라가 수익이 안전하게 보장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분도 1000달러 돌파해서 너무 기쁘다라고 축하 영상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변동이 높을 거라 하고 자기 영상을 본 사람도 볼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1년 뒤에 보면은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1000에 만약에 아 그래 테슬라는 내가 5년, 10년 가지고 있을 주식이야. 지금 1000도 싼 거야. 라고 해서 들어갔던 사람이 1년 뒤에 그 사이에 1년이란 기간 동안에 또 700이나 600 이렇게 회귀한 시점에 딱한번 정도는 오겠죠. 딱한번 정도, 딱한번 정도. 저는 이제 그거를 그냥 기다리겠다. 라는 거고, 딱한번 정도 오는 그 기회를, 평생의 기회를 저는 잡겠다. 라는 거고, 그 기회에 보통 사람들이 지금, 야, 그래, 나는 5년 가져갈까? 라고 했는데, 그때, 40%가 딱 깎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무서워서 판대요. 그래서 못 버틴다. 아, 역시. 미쳤어, 미쳤어. 테슬라 왜 들어가? 짜증나. 라고 이제 근데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더 길게. 이 사람은 모든 탈 것이 전기로 이루어진 걸로 바뀐다면 그 엄청 첫 번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기업일 것이다라고 그걸 믿고 그 비전을 믿고 장기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5년, 10년 동안 그냥 정말 돈이 큰 돈이 필요할 때만 일부 매도를 하지 그냥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커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만약에 만 주를 사놨다라고 하면은 그 지금 한 주에 지금 1000달러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이 한 300만 원 필요해. 노트북을 좀 사고 싶어. 그럼 지금은 세 주를 팔아야 되지만 만약에 2년 뒤에는 노트북을 가고 싶어. 그러면은 이게 2배가 이미 돼 있으면은 한 주만 팔아도 노트북을 살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저도 조니 대표랑 원래 좋아했던 제주도국장의 말을 진짜로 실전으로 옮겨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래를 그려봐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화를 그리듯이 미래를 그려봐라. 그래서 테슬라가 전 세상을 지배하는 그 그림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가 이 코스피에는 그 피터 린치의 그 공부를 하면서 코스피에는 템 배가 그러니까 침투타 주식이 없을까라는 이제 하면서 이때 제가 향후 2, 3년 뒤에 지배할 트렌드는 무엇일까 하면서 전력 부족, 5G, 센서, 모든 사람이 테슬라에 몰렸을 때 센서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내 여행 캠핑, 그다음에 친환경 방독면, 방독면 이미 마스크 때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미 그래서 제가 방독면 영상 올리고 나서 찾아봤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때는 키워드 위주였죠. 근데 이미 근데 마스크만 저는 엄청 폭등할 줄 알았는데 방독면 엄청 폭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남겨줬던 키워드는 그거였죠. 이제 CGV가 망하지 않고 영화도 우주복 방독면을 쓰고 가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크게 투베거, 쓰리베거 기업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있고 로봇 인형, 그러니까 혼자 사는 이제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대화할 로봇이 필요하다. 대화할 성인 인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였고 지진, 향후 이제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반도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지진주 같은 게 나중에 두세 배가 뛸 수가 있으니까 미리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지진은 천우 신조, 신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이제 이것도 상당히 좋은 영상이었고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역시 이제 또 대주족제 말을 한번더 말씀을 또 들어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꾸준하게, 그러면 5년, 내가 5년, 10년, 존이 된표 말대로 진짜 20년 가지고 갈 종목들은 뭘까? 전기가. 테슬라가 전그 모든 탈 것을 다 지배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만 하고 있지만, 뭐, 비행기, 그 다음에 오토바이, 그 다음에, 모든, 그 다음에 지금 자전거, 뭐 이렇게 뭐셀수 없는 이런 것들 다 지배하는 시기가 오게 되면은 전기가 부족하겠죠. 그러면 전기를 만드는 회사를 사야겠죠. 에너지를 만드는 회사. 그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전력이 있고, 미국의 한국전력은 뭘까요? 미국의 한국전력은 뭘까요? 이런 것을, 전기 자동차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역시나, 지구의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결국 일론 머스크도 화성을 가려고 하잖아요. 전기차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그 비전이, 화성에 가면은 석유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전기로 모바일, 그러니까, 탈 것이 움직여야 된다는 그더큰 비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스페이스X 성공했는데 아직 상장 안 했죠. 그 다음에 아마존도, 뭐야, 제프 베조스가 블루 오리진이라는 그 기업을 만들었어요. 근데 역시나 상장을 안 했죠. 이런 기업들 두 개는 스페이스X랑 아마, 블루 오리진은 상장하면 아마 상장 거품이 좀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갑자기 주가가 뛸 겁니다. 근데 그래서 너무 상장하자마자 사는 건 아니고,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하루에 한 100%, 150% 이렇게 뛰고 그럴 겁니다. 근데 역시 그런 다음날은 폭락이 또 찾아옵니다. 또 20, 30% 빠지기 때문에 첫날, 이튿날은 사지 말고 좀 지켜보다가 빠졌을 때 사시면 됩니다. 정말 그 엄청나게 성장 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구나.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찌됐든 그두 명, 일론 머스크랑 제프 베조스가 이끌고 있는 두 가지 기업은 충분하게 아직도 매력적이다. 천재, 두 명의 천재가 이끌고 있는 수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도 360 보고 있고, 테슬라가 360으로 될 확률이 더 높죠. 왜냐, 아마존이 이미 인정을 받았죠. 테슬라도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됐고, 아마존은 수익성이 이미, 물론 그 손실도 많지만 이미 테슬라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권에 접어든 기업이죠. 뭐 사실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넘버 3인가 넘버 2 정도 되니까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 2등이 아마 아마존이니까 2등 정도 되니까 뭐 말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360이나 400, 500 정도 최소 700, 600 정도만 도래했을 때 그래도 많이 매수하는 전략을 고수할 거고, 아마존 또한 조정 국면이 오면은 많이 빠질 때가 분명히 한번 정도는 와요. 테슬라처럼 그 시장 전체가 약세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두 가지 기업들은 이두 가지 키워드 때문이라도 살 만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뭐라 한다? 5년, 10년 가져가라. 그러면 여러분의 분은 5년 뒤에,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 대육장 뭘 많이 하냐면 주식 방송하고 주식 방송과 손절하고 뭘 하고 있냐면 기타 치고 놀아요. 주식, 자기도 단타쟁이로 시세 중독에 빠져봤기 때문에, 시세 중독에 안 빠지는 유일한 방법은, 놀거리를 찾아라. 그래서 자기가 게임도 많이 하고, 그 다음 기타도 많이 치고, 이런 거,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이런 게 다, 나는 이렇게 노는 게 재밌어. 근데 시세 중독에 빠지는 게, 전업 투자자라면 오케이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잡이 있는데, 그거 맨날 그, 주식창 들여다보고 있는 게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아까 제가 두 번째 장인가에 물어봤잖아요. 단타,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지금 말씀드린 거, 이런 키워드를 담고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이 사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저도 스마트폰이 지금 계속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하잖아요.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손절 유형도 회장이 얘기하지만 5G 시대에 SKT, KT는 잘 나간다 라고 했고, 저도 그 미국의 KT, AT&T랑 이제 미국의 SKT인 Verizon Communications
이두개 기업들은 상당히 빠질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AT&T는 이미 제가 샀고, 그래서 그건 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더 빠지면은 더 산다. 아, 라는 그두 가지 기업들을 되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나 미래에 뭐가 잘 나갈까?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인간은 되게 하등한 동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야생 동물에 비해서는 되게 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은 자기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나 제약회사,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 더 오래 살고 노화되지 않고 젊음 유지할 수 있고 더 오래 살수 있는 방법의 DNA.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그 규모는 어쩔 수 없이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존슨 앤 존슨가 안 죽는 이유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봤자 우리 인간의 수명은 고작 100년인데 지금. 150살, 200살, 300살까지 살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들은 의학에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잘 찾으면은 크게 성장할 회사들이다. 여전히 아주 유망한 회사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역시나 인간이잖아. 인간은 나중에 사실 지금도 링겔이나 이런 걸로 아무것도 안 먹고 피에 이렇게 영양제 주사만으로도 아마 죽지 않고 살수 있을 거예요. 연명할 수 있을 건데, 인간은 아시잖아요. 옛날에 로마가 망하기 직전에 5리터를 먹고 나서 더 먹기 위해서 5리터를 목에 넣어가지고 토하고 또 먹, 오바이트 하고 또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탐욕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입맛, 배를 채우지 않고 입에 되게 맛있는 그런 음식들에 대한 욕망은 여전히 더 부유할수록 더 많이 더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탐미적인 거. 그래서 여전히 식량이나 어떤 식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유망해졌죠. 그래서 1인,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혼밥하는 게 CJ 제일 대장, 그게 유명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제 생각에는 미래에 식량들이나 식품회사, 이거, 그래서 저는 안보적 관점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 그냥 일반적인 식품회사보다는 약간은 안보적 관점에서 오히려 그 식량을 만들어내는 온초적인, 제 1차적인 농업 쪽에 그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더제 생각에는 더 미래 가치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 농업 쪽, 1차 산업적인 농업 쪽에서 그 식량의 그 식품을 가공하기 전에 그 기업들. 제1제당에서도 그 가공하기, 그, 거기 농사가 잘안 되면은 식품을 가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한 단계 더 아래, 온초적으로 농업을 하는데, 어업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공부를 좀더 해봐야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미래에 정말 유망하다. 인간은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헬스예요. 두 번째가 헬스예요. 왜? 일단 먹어야지 안보적으로 먹을 게 없어진다. 미래에 되게, 우리가 디스토피아적 영화 보면은 황량하잖아요. 먹을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제 1번이 식량이고, 두 번째가 헬스케어, 제약, DNA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아주 그런 조건들이 형성된 건강과, 그 다음에 배고픔 이런 게다 해결된 상태에서 세상이 다 전기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지구가 황폐하기 때문에 우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우주에서 또 통신할 거 아니에요. 통신할 때또 전기 쓰고. 그때 이런 걸다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 미래는 이 키워드들이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까지 저의 생각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정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많잖아.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은데 이런 기업들 다 투자 어떻게 하니? 라고 하면 현재까지는 저는 그래도 가장 성장성이 있는 것은 AT&T나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이 5G로 성장성이 있다 그래도 이미 미국 시가총액 15위, 22위에 아주 이미 많이 성장한 기업들이에요. 물론 아마존도 많이 성장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하나 고르라 그러면 저는 테슬라. 테슬라가 언제 사야 된다? 500, 600 최소 700 돌입할 때만 해도 분할 매수해주고 엄청 700 하면 분할 매수해서 엄청 사야 되고 500만 돼도 왕창 들어가도 결코 여러분은 5년 뒤에 저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말 현금화 시켜서.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빨리 탈출해야지 지금 현금화 다 시켜가지고 지금 테슬라를 한테 올인 올빵 할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좀 아쉽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돈을 저한테 이제 그 기회가 오기 전에 돈만 현금만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좀 심심하니까 뭐 델타나 이런 기업들에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은 델타가 지금 제일 잘 나갈 때 대비 한 3분의 1 타닥이 났지만 이 얘기는 뭐냐? 정말 코로나가 끝나고 회복한다 그래도 결국엔 3배, 3배거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3배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죠? 테슬라는 5배, 10배, 심지어 20배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둘다 변동성이 있죠? 그러면 변동성이 있다고 그러면 미래를 믿고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코스피 그 16타짜리 없을까? 그 마지막 영상에 그 영상의 마지막 장표가 이거였어요. 그 어린이들 그림 그린 거 보고 여기에 여러분의 미래에 그 투자할 기업들이 여기 있다. 언제나 우리가 낙스하고 그런 것들이 다 현실이 우리가 어렸을 때 SF 공상과학 소설이나 공상과학 만화에서 봤던 것들이 다 현실이 영화에서 봤던 것들이 다 현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상상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대욕장은 이렇게 만화를 그려보라 그래요. 실제로 만화를 그려보 만화적 상상력 오히려 더 여러분한테 종목 찾는 데더 중요하다. 그래서 혼자서 테슬라가 자동차로만 끝날 것인가라는 그냥 혼자 만화적 상상을 해본대요. 그런 상상들을 해보면 결국에는 테슬라가 결국에는 뭐 세상을 지배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저도 근데 거기에 되게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저한테 지금 이 영상으로 딱 하나 조니 대표가 성장성 있는 주식에 나한테 20년 가지고 30년 노후를 준비할 기업을 딱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테슬라를 선정하겠습니다. 거의 마음을 정했어요. 물론 바로 직전에 보여드렸던 장표에서 몇 가지 키워드로 있는 기업들을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고 그런 기업들을 가 저가 있을 때는 무조건 매수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근데 제 재산의 일부 10% 20%인 거지 한80% 7, 80%는 테슬라 기회가 될 때마다 테슬라를 매수해서 그 이제 이번 올해는 제가 테슬라가 500, 600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인내하고 인내해서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딱 접석 기회가 올때 절대 놓치지 않고 접속 무는 자지 않고 밤에 접속 무는 그런 이틀 그러니까 폭락장이 왔다 그러면 테슬라가 700대 했다 그러면 저는 그리고 또 언제 또 700을 600을 내려올지 모르니까 한 3일 밤을 안 사고 안 자고 낮에 자야겠죠 안 자고 저의 모든 그자뭐 재원을 끌어서 살 생각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가올 미래를 그려보고 만화 그리듯이 한두 명의 천재에게 올빵 집중 투자하는 게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투자 영상은 계속해서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이 딱 웃긴 게 오늘도 제가 약간 그 지인들하고 얘기를 한게이 우리는 자기계발서 보면 되게 뻔한 얘기잖아. 근데 자기계발서 왜 이렇게 잘 팔리고 계속 읽게 나 또한 그리고 저희 지인님 또한 읽게 되는가라는 걸그 우리끼리 농담식으로 얘기해 봤어요.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인간 좋은 거다 알아. 그리고 여가 시간에 생산적인 활동 하라라는 거다 알아. TV 보지 말, 볼 시간에 영어 공부하라는 거다 알아. 그래야 내 미래가 바뀔 것이고, 그다음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걸 나도 알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할아버지도 알고, 누구도 다 알아. 어린아이도 다 알지만, 왜 못하죠? 왜? 늘 사람들의 그 심리는 놀고 싶고 그걸 또다 알지만 그거 읽으면서 다시 동기부여 맞아 맞아 하면서 적어도 그날은 열심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계발서 계속해서 읽는 것은 또 새로운 관점에서 또 새로운 사례 아 그래 일론 머스크는 이래서 성공했구나 하면서 나도 제2 일론 머스크가 돼야지 예전에 제품 베조스가 됐으면 예전에는 좀더 올라가면 스티븐 잡스처럼 돼야지 그래서 명상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 계속 보는 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다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늘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또 자극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영상은 피터 린치 전설을 떠난 올가의 영웅이라든지 주식 영상들은 계속해서 공부, 이건 공부 차원이에요. 제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기서 제가 단타는 절대 안 해요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되도록 안할 거예요.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또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을 해서 근데 이거를 제가 되도록 안 하고 이 원칙 안 하고 장기 투자 원칙을 그리고 꿋꿋하게 기다렸다가 기회 때 왕창 투자할 수 있는 배짱 있는 사람이 되면 근데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 너무나 와장창 깨졌을 때, 아, 10%, 10%, 10%, 3일 연속 60% 정도가 떨어졌던 기업들은 나쁘지 않아. 누가 봐도 이건 너무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항공사가 안 망했어. 근데 60% 갑자기 3일, 한 5일 연속 60%가 떨어졌어, 델타가. 그러면 저는 살 거예요. 조금 많이. 왜냐? 그건 너무 폭락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단타로 먹을 수, 단타로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는 인정. 근데 이거는 단타로 단기적으로 너무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공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1원칙. 공포의 사고 탐욕의 판란은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저가 매수를 한 다음에 오랫동안 비전 있는 기업들을 오래 가져가는 전략을 80% 유지할 거고 20%의 현금은 가지고 그런 단타. 그러니까 미친 듯이 그냥 축적 매수 그런 단타는 절대 안 하고 20%는 계속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80%는 테슬라에 넣고 20%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우량주들이 약세장 때문에 아니면 이시지가 악재 때문에 너무나 빠졌을 때 사서 한20% 정도 먹고 또 현금을 더 늘린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또 테슬라를 오히려 그 테슬라 제2의 우주산업 블루 오리진 상장하고 그러면 그런 걸 사는데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단타로 공포장에서 돈을 모아서 돈을 불려서 뭘 하느냐? 그 불린 돈으로 예, 비전이 있는 회사들 테슬라, 아마존, 그다음에 스페이스X, 그다음 블루 오리진, 그다음에 1차 산업군에 있는 식량 기업들, 그다음에 제약주, 헬스케어 기업들을 계속해서 매집해 놓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돈이 단타로 번 20%, 30% 돈이 어디로 가냐? 제가 공포에 사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내다 버린 주식들을 공포에 사가지고 탐욕에 팔라서 벌렸던 20% 30% 돈은 계속해서 어디로 들어간다? 그렇죠. 계속해서 장기 비전 투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선순환 구조를 계속 그릴 수 있으면 저는 정말 성공한 투자자가 될 거고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여러분한테 그 계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계좌를 한번 깔수 있는 계좌를 오픈해서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손절 유용도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던데 제 영상 구독자 몇분안 되시지만 제 영상 구독자분들도 하고도 직접 한번 만나서 맛있는 거 한번 먹으시죠. 전기 자동차 타고 하여튼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우리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결국엔 주식 방송이네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지만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다른 가치에 대해서 그랬잖아. 주식과 제목이 뭐였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주식에 올인하고 그러면 단타를 하게 되는데 그럼 행복하지가 않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기 비전 투자로 마음을 바꿔 버린 거는 나도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주식 투자로 나도 돈 벌고 싶지만 그돈 벌고 싶은 게 결국에는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단타로 정말 행복하지 않더라. 저는 물론 단타로 행복하신 분들은 계속 그거에 적성에 맞으신 모든 사람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셨을 것 같고 같이 행복하게 투자해 봅시다. 언제나 성공한 투자 성투하시고 언제나 행복한 투자 행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